니케이 아시아라고 하는 외신이죠. 네. 신문에 사진 선택하는 거 보십시오. 뭔가 윤석열이 아, 잘못됐어요 형. 뭐 이러는 거 같지 않아요? 네? 대통령한테 와서 예방해서 인사하는 것 같죠? 이 사진 하나로 영수회담은 끝났어요. 이 사진 하나로.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번 영수회담을 보면서 속이 시원하셨던 장면이 네. 처음에 막 덕담하고 인사 막 하잖아. 네. 카메라 들어왔으니까 윤석열이 표정관리를 막 하면서 네. 어? 이전까지는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인간이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맞이하려고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빠지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잠깐만요. 잠깐 아주 어디 어디 내가 아 저 윤 대통령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여기까지 20분이면 오는 거를 갖다 네. 700일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네. 제가 좀 할 말을 적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A4 용지를 딱 꺼내갖고 네 장을 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15분을 갖다가 팩트 폭행을 갖다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셨어요? 어, 할 말은 다 하는구나. 역시 이재명이다. 역시 할 말은 다 하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15분을. 더군다나 이게 카메라가 빠지려고 한다고 하고 그걸 막는 거. 그걸 딱 막아서 예. 자 지금부터 예. 제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하고 5분도 아니고 15분을 얘기했잖아요. 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목조목 11가지 요구사항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박봉계 같은 경우도 뭐 아내 얘기를 안 한 거는 뭐 그냥 배려 차원에서 예의 차원에서 아내 얘기 했거든요. 아내 얘기 한 거죠. 했어요. 네.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 빨리 정리하시라고. 그렇죠. 이거는 경고 준 거야. 그럼요. 그런데 왜 박봉계는 저러고 있어? 내용을 몰랐어? 못 봤어? 글도 못 읽어 이제?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아유, 정말. 가족 얘기는 예, 한 거죠. A4 용지 10장이라고. 네. 10장이라네요. 10. 예. 죄송합니다. A4 용지 10장에 예. 12가지. 12가지. 예. 12가지 예, 요구 사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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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이건 확실해요. 아, 15분씩. 시청자들이 무서워요. 제가 얘기 안 하고 슬쩍 넘어갔더니 또 지적을 하시잖아. 예, 이 12개 요구사항은 예. 의제를 만약에 조율했다면 예. 얘기를 못하고 빠졌을 것까지 다 집어넣은 거잖아. 예.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내공, 그걸 이른바 내공이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하고 만나서 나가라고 빠지라고 했는데 어디 잠깐만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덜덜 떨려요. 사실은 네.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럼요. 국회의원하고 만나서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국회의원하고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막 국회의원 회관에 가서도 만나서도 네. 이런 분들 장관 만나서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상 만나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면접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면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막상 대통령실 가 갖고 대통령 있고 막 이런데 나가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는데 그거 막는 거 그거 쉽지 않은데 진짜 이재명 대표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 12가지를 전달할 때 또 어떻게 전달했냐면 저희 뭐 문자들은 왜 다 사라졌나요 밑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12개를 갖다 얘기를 할 때 딱 대통령의 눈을 보고 자 요런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무서우니까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근데 표현하신 말씀 그대로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정말 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국민의 그 민심을 전달하러 난 온 거고 그것을 전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종의 용기랄까 뜻을 피력한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무산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것이 무산될 상황에서 이른바 용단을 내린 거죠. 그냥 없이 그냥 가겠다. 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용단을 내린 것은 바로 구애받지 않고
총선 민심을 어쨌건 전달하러 간 거고, 이 사실은 그 윤석열이 왜 만나러 오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러 오는 건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 대단히 무례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야당에게 줄 선물이 아니고 국민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뭐냐? 내가 잘못했다.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잘못한 거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국민에게 반성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데 하나도 준비 안 한 거예요. 예. 전 정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대신 무엇을 했느냐? 윤석열이 이 합의문은 한 장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바로 홍철호는 홍보수석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 분명히 예, 저기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럼요. TV조선에 가서 예. 예. 아이고 뭐 대통령께서 아주 만족해하면서 이 다음에는 국회 사랑제가 갖고 예. 아 다음에는 내가 직접 국회 가겠다고 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정진석이는 예? 어떻게 했느냐? KBS. 예. KBS가 갖고 단 둘이 그 다음에는 독대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다 아주 긍정적으로 끄덕였다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호도를 하는 거죠. 호도한 거죠. 아주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었던 것처럼 호도한 건데요. 자, 이거 누가 준비한 것이냐? 저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진석의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진석이 지휘하고 홍철호가 따까리 짓을 해가지고 만든 이 네. 작품을 정면으로 박살낸 게 이재명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영수회담은 진짜 이재명, 아까 명공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진짜 네. 이 명공 이재명 선생의 네 맞아요. 그 정말 돌파력과 그리고 프레임 전환 능력이 아주 그 눈부시게 작동한 맞습니다. 그런 작업이었다. 자, 일단 저기서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네. 주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딱 받으면서 니들 모든 거 안 해주려고 하는 거지라는 것을 전부 까발렸죠. 자, 맞아요. 보십시오. 진성준, 윤석열, 내부,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등에서 1인당 50만 원을 역제안을 치자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을 했다더라. 이 얘기를 갖다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면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무식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잖아요. 이런 걸 다 까발리는 거예요. 자, 돈이 조금이라도 풀리면은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어디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만도 못한 그런 반푼짜리 그냥 경제 지식을 갖고 와서 개깁니까? 일단 첫 번째, 돈이 풀린다고 바로 물가에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네. 은행으로 회수가 안 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계속 떠돌아다닐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물가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물가는 어떤 면에서는 생산 농가들이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해서 생산량에 대해서 착오를 갖다 일으켜서 생긴 정책적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애초에 지난 겨울에 기름값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한 지원 제대로 안 했거든요. 뒤늦게 지자체에서 나중에 지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미 농가들은 농사를 포기했어. 농사를 포기하다 보니까 특히 지금 수확해야 될 네. 그런 채소들이나 과일들이 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책 실수지 돈이 풀려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돈이 풀리는 걸 막으려면 부자들한테 감세를 하는 것도 막았어야지. 그건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부자 감세 풀어준 돈만 50조가 넘어요. 그렇죠. 지금 50만 원씩 준다고 해도 13조. 25만 원씩 주면 한 7조 정도 푸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풀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던 거야 이미. 그 늘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그 법인세도 세금이에요. 세금이에요. 그것도 50조도
세금으로 푼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3조를 푸는 거나 50조를 푸는 거나 무려 3배를 푼 건데 그 돈을 갖다가 늘상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민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거는 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자, 보세요. 이번에 25만 원씩을 풀어서 13조가 풀린다고 해도 어? 그 돈은 전부 상품권으로 나가는 거야. 그쵸? 지역화폐로 나가는 거야. 그럼요. 그러면 지역화폐는 반드시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야 돼. 그럼요.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된다고, 정해진 기간 안에.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온다? 다시 회수된다. 그것도 다 저기 뭐야 세금으로 또 10%가 또 다 회수가 되는 회수가 돈이고요. 되죠. 세금은 세수도 좋아지고 그리고 돈은 돌고 그리고 돈은 다 그대로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그 돈이 시장에서 물가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0도 없다. 1도 없다. 0도 없다. 진짜 1을 넘어서 0도 없어. 근데 부자들한테 세금 쫙 감면해 주니까 그 돈 갖고 뭐해? 투기해. 그 돈 갖고 사재기해. 그 돈 갖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또 시장에 풀리는 돈 아니야. 그대로. 부자들한테 돈이 풀리면 결국은 올라갈 건 부동산이에요. 그럼요. 부동산만 거래되고. 그리고 그 부자들. 세금 감면받은 그 부자들이 밭대기 사고. 어? 땅 뭐 또 유통한다면서. 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이 올라가면서 저는 이렇게 물가를 일부러 올렸다는 그런 그 의혹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채소들 물가 올라가면은 자기 마누라의 고모부가 이득을 보거든. 마누라 고모부가 생강 거상이에요. 아. 예, 장진호. 평택항의 큰 손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생강이라든지 홍고추라든지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여기 물가 올라가야 걔가 수입해서 돈을 버는 거야. 지금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일값이 너무 폭등을 하고 뭐 해갖고서는 이 정부에서 왜 수입 과일값 과일을 갖다가 수입해갖고 그걸로 푼다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폭락한 과일이 뭐냐면 바나나라는 바나나. 거예요. 맞아요. 바나나를 엄청나게 수입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저 시장 가면은 바나나가 걷어채요 그냥 걷어채. 네. 엄청나게 싸져서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바나나가 한 뭉탱이가 2,000원도 안 나갖고 어이구 왜 이렇게 싸지 해갖고 엄청나게 사봤더니 알고 보니까 바나나가 엄청나게 싼 거예요. 난 그 집만 싼 줄 알았더니 우리 아내가 지금 어린이집을 하잖아요. 아 어저께 양손에 그냥 뭘 무겁게 들고 왔어요. 예. 봤더니 바나나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간식은 네. 먹여야 되는데 예. 그런데 원래 유기농 과일들 많이 먹였잖아요. 예. 예. 경기도 같은 데는 유기농 과일들 갖다 주잖아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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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로 했는데 중간 중간에 또 그 과일로 안 되는 그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또 예산에 가서 과일을 사주는데 바나나가 싸니까. 그러니까 요즘 과일이 너무 비싸니까 이번 기회에 바나나를 좀 먹여보자 이렇게 네. 사 갖고 오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바나나도 비싸졌었어요 그동안. 근데 진짜 아이들한테 우리 땅에서 나고 있는 그런 과일들을 우선적으로 소비하게끔 해주는 게 서로가 좋지 않겠어요 이게? 아유 이거는 바나나 수입 상들만 돈 버는 거예요. 아 말을 못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주로 잘 가서 구매하던 그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요. 그 과일 가게도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아주 맛있는 과일을 팔던 그 때만 되면은 단감, 사과, 배, 참외 파는 데인데, 아니 그 가게가 영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의 무식함 보십시오. 듣겠다 그러더니 지가 비공식으로 딱 카메라가 빠지자마자 지가 혼자 85%를 얘기를 했대. 보세요. 대통령실은 허심탄회한 대라고 했지만 민주? 윤이 85%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15% 발언했는데 무슨 허심탄회한 대화냐? 뭣도 모르는 새끼가 저렇게 떠들기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산으로 가지. 그런데 이것조차도 엄청난 배려였다. 검찰총장 때는 95%를. 예. 그래서 100명이 95라면서. 100분 중에 95분을 혼자 떠들었는데 그나마 85분만 떠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자,
다 던지며 압박한 이재명. 빈손 회담에 입법 명분만 강화시켰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얻어온 게 없다라고 일부러 조중동에서는 폄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강화된 것은 윤석열 무식하고 네. 무식한 새끼가 말만 많아. 그러니까 나라는 개판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셨을 거예요. 네. 국민들이. 어, 그럼요. 그게 평소에 국무회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소에 대통령실 수석회의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수보회의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어. 수보라고. 그러면 지읒도 모르는 게 여러분들 다 직장에서 경험해 왔잖아. 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 회사 대표가 다 모아놓고 회의하자면서 85%를 지가 떠들어봐요. 그러면 회사 굴러갑니까? 95%를 떠들어봐. 굴러갑니까? 넌 떠들어라. 그리고 멍 때리는 거죠, 사실은. 멍 때리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네. 그 저기 뭐야 그 보좌 그 저 수석이 써서는 안 될 얘기까지 멍 때리고 쓰다가 예. 그게 탄핵 저기 증거물 됐다. 증거물로 써진 거죠 그 그 수첩이 예. 이게 아마 저기 윤석열이 탄핵되면 그런 수첩 많이 나올 거예요 95분간 그렇게 떠들어대면 자 그래서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겼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부러 시사저널, 이게 삼성 계열에서 나온 신문 아닙니까? 시사 잡지. 근데 시사저널에서는 반윤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실리와 명분을 다 챙겨서 이제부터는 입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요. 아니, 윤석열이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입법을 하겠다. 특히 처분적 법률로 다 진행을 해버려.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만나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났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12가지 의제에 대해서 던졌는데 결국은 하나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국민들이 이제는 봤고요. 예.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국회의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 지지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 예, 국민들이 뜻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께 1대1 회담,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담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죠. 정진석은 지금 그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끌어들이려고. 그런데 글로 가는 순간 이재명한테는 지옥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음모론이 시작됩니다. 음모론이 시작되죠. 밑으로 일부러 퍼뜨립니다. 그 독대할 때 다 합의를 해놓고 저런다. 이런 거 계속 퍼뜨릴 겁니다. 정진석의 작품이고 예. 이것이 음모입니다. 예. 이거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회담은 공개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배석자를 반드시 두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하수가 아니에요. 그럼요. 자, 그러면 영수회담 얘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최해병 사건. 이거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수사반장이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릴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전 통제권 없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문서가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느냐. 실제로 사단장이 직접 대대한테 뭔가 명령을 하고 뭐 거기서 뭘 하고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아니 이때 저기 육군에게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이었던 거예요. 작전 통제권 자체도 육군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로 해병대에서 육군으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시간 이후에 네. 예. 그런데 그때 임성근 해병대 저 사단장이 그 명령을 내렸다는 그 입증 문서가 나왔다는 아.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가 지금까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작전 통제권이 자기가 작전 명령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부인해 왔었거든요. 자기는 의견만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대장이 어이없었던 주장을 어이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니 자기는 지금까지 명령인 줄 알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카톡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예. 이러니까 어이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온 거죠. 예.
예. 진짜 완전히.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예, 새빨간 거. 지금까지 의견, 그럼 그건 의견입니까? 장군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그건 의견입니까? 명령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이번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쟁 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황당무계한 당나라 현상을 보는 건데요. 이 총체적인 국방부의 실태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육군의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작전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작전을 내렸다고 하는 그 서류를 처음으로 발견한 문서가 나와서 그것을 이제 언론이 보도한 건데 그런 상황하에서 JTBC도 같이 보도를 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이 법원이 굉장히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예. 여러분한테 그 내용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법꾸라지들이 예. 양승태를 갖다가 무죄 만들려고 찾아낸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양승태 그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는데, 아, 무죄를 다 받았어요.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직권남용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많이 예, 재판에 기소가 되는데 사실은 직권남용죄가 이 유죄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죄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받은 사안은 정말로 이 법꾸라지들이 봐주기에 선을 넘었다. 전 정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흔히 많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권한이 없는 자가 저기 어떤 저 지시를 내렸다. 그럼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처벌이 마땅하죠. 권한이 없는 자가 그런 권한 저기 권한 없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작전 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단장이 지시를 내렸으니까 그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방금 우리가 놀랬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받은 논리로 지금 보면요. 무죄예요. 그러니까 직권이 없으면 남용할 것도 없다. 이걸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은 무죄입니다. 이 논리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법리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이 직권남용죄가요. 그러니까 법이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정말로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런 지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상시적으로 막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직장에서도 많이 해요. 예. 네. 당신이 무슨 권리, 권한으로 그런 지시를 했냐라고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김건희가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무슨 권리가 있어. 아니 대통령도 아닌데. 그런데 김건희가 막 이거저거 지시하고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막 어딜 가.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데 네.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죄다예요. 근데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는데 대법원장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죄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을 지시했기 때문에 무죄다예요. 잘못하면 이런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요. 힘없는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 되고 있고 법꾸라지들이 국민들을 힘없는 국민만 처벌받고 농락하고 있어요. 농락하고 있어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런 식의 법꾸라지들의 준동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우리가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입법으로 굉장히 잘 메워줘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법제처 같은 데서도 해석을 할 때 좀 제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가이드글을 좀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판사들이 지멋대로 해요. 그리고 판사들이 어느 순간 스리슬쩍 자기네들의 재판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그런 걸 통과시켜버렸거든요. 그것도 되살려야 됩니다. 자기 재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게끔 해야 됩니다.